오야고자 이마스 안녕하세요. 이키데루입니다. 僕は 今日本東北の秋田県に来てるんですけど、初めての日本旅行で日本の美しい景色をたくさん見てますね。今日も秋田のいろんなところを皆さんに紹介しますね。日本の文化など。今日は天気が少し寒いかな。秋田は寒いですね。で、寒いんですけど、今日は雨なんですね。はい。え？どんなことですか？僕、通るの通ったんですけど、ソープランドとかは行ったことないんですけど、どんなことでしょう？したいことがございまして、今僕裸なんですけど、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경찰이 왔어요. 하이. 하이, 스마센. 뭐야? 너 여기 뭐 어떻게 왔어? 여기 버스 타고 왔죠. 야! 아니 진짜 뭐야? 아니 무슨 버스가 아니고, 아 내가 뭐 타고 왔냐 그런 게 아니고 너 진짜 어떻게 왔어? 아니 여기 아키타 미 많다고 해가지고 그거 돌려왔죠. 아키타 미.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양형이 왔어요, 양형이. 야, 이거, 야, 진짜 어떻게 왔어? 어우, 저 카메라. 와, 씨. 야, 너 진짜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버스 타고 왔지. 아니, 버스가 아니고, 네. 회사 어떻게 하고 왔어? 회사요? 어. 사장님한테 갑자기 아키타 가고 싶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아니, 아키타가 왜 가고 싶, 왜?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인도 있고, 아키타, 뭐, 형 영상 봤더니 음식도 맛있어 보여가지고. 아, 근데 영상 보니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사장님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이틀간 휴가 쓴다고 해가지고, 휴가 쓰고 왔죠. 와, 미친놈 왔어요, 여기 지금. 와, 야, 여기가 무슨 도쿄에서 요코하마 가는 것도 아니고, 아키타. 와, 뭐 버스 타니까 금방 오던데요, 뭐. 야, 진짜 나 아침부터 지금 엄청 깜짝 놀랐네. 와, 나, 야, 무슨 경찰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뭐 잘못했나? 나 지금 진짜 살짝 고민했네. 어우, 깜짝이야. 아, 여기 방 어떻게 알았냐? 여기 좀 형이 라인으로 알려주셔가지고 그 호텔 거기 주소랑 너 그래가지고 나한테 물어봤구나, 이거. 뭐 없잖아 있긴 있었죠? 아, 저번에 갑자기 라인에서 호텔 어디냐고 그러고 자꾸 이상한 거 물어보더라고요. 와, 나 진짜. 와, 진짜. 양형. 양형 아키타에 왔습니다. 야, 진짜. 씨.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와.
몰카 성공. 아 진짜 아침에 지금 영상 찍고서 나 나가려고 이제 슬슬 어? 준비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예. 얼굴에 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지금 스피이잖아 지금. 아 진짜요. 근데 와 양형이 올지 생각도 못했어. 야 아키타 비신 솔직하게 만난다고 여기까지 볼만한 가치가 있죠. 미인을 살면서 얼마나 만나보겠습니까.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봐야지. 아 기타 비징 인기 됐으네. 와, 야 여기 좋지. 네 오늘 확실히 되게 좋더라고요. 예 네, 공기도 엄청 좋아. 근데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따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애 먹진 않았죠. 어. 이 날씨 지금 엄청 좋아. 야 씨. 와 진짜 완전히 가방 싸갖고 왔네. 이거 봐요. 캐리어가 나보다 더 커. 어우 양용이 여기 혹시 생각도 못했어 진짜. 와 여기 완전히 천국이란 말이야. 천국 시로이 비징노 천국. 야 이거 잠바 걸어 저기다. 아 예. 어. 좀 걸어놓고 오겠습니다. 캉꼬꾸징 아키타 스키난데스네. 아 비꾸리 싶다 진짜. 갑자기 왔어. 어떡해. 야 근데 진짜 맛있어 여기. 음식 어. 아 그러면 제가 오늘 의미가 없죠. 예 저는 아키타 음식을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왔는데. 나도 내가 음식 영상에서 소개하는데 진짜 맛있어. 야 유튜브 보고 찾아왔어요. 이거 유튜브 오타쿠 됐으네 이거. 와 이거 또 뭐 안짱하고 얘네들 찾아오는 거 아니야 또? 그럴지도 모르죠. 야 어 진짜 어이가 없네. 인사 진짜 인사 좀 드려. 안녕하십니까 양양입니다. 마스크 벗고. 아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양양입니다. 오늘 이 아니죠? 어제 결정도 솔직히 어제 했어요. 어제 혼자 이제 형 영상 보다가 고민 좀 많이 했거든요. 아 아키타를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물론 이제 거리도 있고 하니까. 근데 형 영상 보니까 이제 버스? 야간버스가 싸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면은 뭐 납득할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바로 오전에 이제 늦기 전에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틀간 휴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저녁에 야간버스도 예약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제 10시 40분에 버스 타고 아침 8시 40분에 아키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11시 된 뭐 어디 갔다 왔냐? 여기저기 구경 좀 했죠. 미인 있나 없나 좀 돌아다니면서.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미인 만나려고 왔네. 이거 여자 때문에 왔네 이거. 일본 여자 아키타 비지. 어 그래도 양형이 와가지고 진짜 기쁩니다. 와 미나상 니혼 첸고쿠노 미나상 한국고노 미나상 토우쿠노 미나상 아키타노 미나상 아키타 비징상 양형 오고다치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오자마시마스. 양형이랑 같이 여러가지 즐거운 것들 한번 또 소개하겠습니다. 이야 아키타 비식 만나려고 왔대.